안녕하세요. 이박사 준공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중국어 원어민 따피 모음집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말문지 잘 기억하셔서 말할 때, 작문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반드시 따라 읽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76번째 어휘. 두려움을 느끼다. 공포를 느끼다. 중국말로 간다오, 공지. 간다오는 느끼다죠. 공지가 두려움 혹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다, 공포를 느끼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간다오 공지. 간다오 공지. 간다오 공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공포를 느꼈다. 이때 약간의 공포를 정말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처음으로 我第一次. 난 처음으로 간다오 느꼈다. 一丝 공지. 이스 공지. 이제 이스가 약간의 뭐 지극하면 실 같은 아주 작은 조금 이런 뜻입니다. 이스 요 양사도 추상적일 때 많이 나와요. 이스 희망, 약간의 희망. 이스 공지, 약간의 공지, 공포.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我第一次感到了一丝恐惧. 자, 요 문장 외우세요. 我第一次感到了一丝恐惧. 感到了一丝恐惧. 약간의 실 같은 작은 恐惧, 공포를 느꼈다. 感到恐惧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지금하면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먼저 써요. 저는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한국은 주어를 먼저 쓰는데 중국어는 앞에 핵심 종목을 먼저 쓰고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핵심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입니다. 뭐뭐 하는 순간입니다. 자, 발을 들여놓다, 교실에 발을 들여놓다, 이런 표현. 타진, 조진, 타, 자, 발을 밟다는 뜻이죠. 조진해도 되는데, 자, 타입니다. 사성이네요. 타진, 教室的 那一刻. 조진, 教室的 那一刻. 뭔가 밟다고 할 땐, 그런 느낌 줄 때는, 타진입니다.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발을 들여놓는 말이 있네요. 타. 타가 발을 들여놓다, 밟다는 뜻이잖아요. 타진 教室的 那一刻. 그 순간, 그 일각. 나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我感到 迷茫, 막막함, 和 恐惧. 我感到迷茫和恐惧. 나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感到恐惧. 感到迷茫. 막막함을 느끼다.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따라하세요. 踏进教室的那一刻. 앞부분만 다시. 踏进教室的那一刻. 저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我感到迷茫和恐惧. 我感到迷茫和恐惧. 아시겠죠? 感到恐惧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다. 공포를 느끼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개에게 물린 아이는 개만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 저는 물리진 않았는데 어릴 때 셰판 때 맞춰서 하는 거 보고 그때
겁먹은 게 지금도 걔 보면은 제 파트 보면 약간 조금 마음속 끓입니다. 뭐 두려움까지는 안 느끼는데 자 개에게 물린 아이 중국말로 어떻게 하냐 빼이 거우 야구다 샤활 빼이 피동문이죠. 개에 의해서 빼이 야구입니다. 개에 의해서 물린 아이는 이칸다와 거우 이즈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이칸다와 거우 개를 보기만 하면 곧 호이칸다와 공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에게 물린 아이는 개만 보면은 개를 보기만 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 옆에 자, 봅시다. 개에게 물린 아이. 빼이 고, 야구다, 샤화이. 야구가 물리는 뜻이죠. 빼이 고, 야구다. 물린 적이 있던 과거 경험이니까. 빼이 고, 야구다, 샤화이. 개에게 물렸던 아이는 이간다고 개를 보기만 하면 개만 보면 쭉 간다고 공지 자 두려움을 느끼다 공포를 느끼다 간다고 공지 아시겠죠? 특히 첫 번째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我第一次感到了一丝 공지 여기서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공포 정말로 이스 공지입니다. 자, 이런 표현 중국을 잘 아시려면 다양한 양사를 잘 아셔야 돼요.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은 양사가 많다. 그게 맞게 쓰는 양사를 맞게 쓴다는 것은 중국을 꽤 잘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국 오래 해보고 느낀 겁니다. 자, 샤메 넘어갈게요. 자, 77번 완벽함을 추구하다. 비슷하죠. 이거는 주의치오 추구하다. 자, 완벽을 중국말로 완매입니다. 완매. 주의치오 완매는 완벽함을 추구하다. 살면서 주의치오 완매,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런 뭐 프로들이 많이 있죠. 자, 완벽함을 추구하다, 완벽을 추구하다, 주의치오 완매입니다. 주의치오 완매 말뭉치. 자, 첫 번째, 그는 매사에 완벽을 추구한다. 그는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한다. 타판시, 범사, 매사, 모든 일에 타판시도 追求 완매. 그는 자 매사란 말은 판시, 범사에 이렇게도 씁니다. 타판시도 追求 완매. 그는 매사에 완벽을 추구합니다. 자, 우리도 그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活得 比较累, 좀 피곤해 이렇게 살면은. 타판시, 따라서요. 타판시도追求完美. 그는 모든 일에 매사에 追求完美, 완벽을 추구한다. 자, 두 번째. 그녀는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네 번 운동합니다. 이건 수량사 연습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왜일러? 자, 追求, 추구하다, 완벽한 체형, 완美, 体型. 완벽한 체형은 완벽한 몸매죠. 완美, 体型입니다. 为了追求完美体型, 그는 일주일에 네 번 운동한다. 요, 자, 수사 한번 보세요, 수량사. 他一周입니다. 일주일 동안. 锻炼四次. 锻炼四次입니다. 他一周锻炼四次. 그녀는 일주일에 锻炼四次입니다. 네 번 운동한다. 자, 중국에서는 운동하다 할 때는 중국어로는 运동보다는 锻炼이 맞습니다. 锻炼身体, 운동하다입니다. 신체를 단련하다. 그래서 운동하다 할 때는 锻炼 기억하시고 자, 요 문장 외우세요. 우리 헬스장 가면은 젊은 아가씨들이
혹은 뭐 아주머니들도 为了 追求 완美体型,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벽한 체형을 갖기 위해서, 다 1주 단련 4次, 그는 일주일에 1个星期 단련 4次.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외워보세요. 이 문장 좋네요. 为了, 자, 따라합니다. 为了 追求 완美体型, 다 1주 단련 4次. 他一周锻炼四次，일주일에네번운동한다。就일주일에네번운동한다。순서대로쓰면되겠네요。他一周운동한다네번。下面는독해연습입니다。독해연습이에요。人格魅力不是追求完美，인격적인매력은인간적인 매력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不是 A, 而是 B네요. 인격적인 매력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而是 파장 지지의 신탄. 여기서 지지란 말은 긍정적인, 적극적보다는 긍정적인 신탄, 마음 자세, 긍정적인 마인드를 파장,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고, 表现 진실된 자아를 表现, 표출하는 것이다. 진실된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인격적 매력은 완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고 진실된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된 자아를 표출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로. 人格 매력 不是 追求 완美. 자, 끊어서 합시다. 앞부분 다시. 人格 매력 不是 追求 완美, 而是 发展 积极的 心态, 而是 发展 积极的 心态, 表现 真实的 自我. 예, 发展 积极的 心态, 긍정적 마인드를 발전시키고, 긍정적 마인드, 지지의 신탄, 아시겠죠? 지지가 뜻이 적극적인 말도 있고 긍정적인 말도 있어요. 반대는 샤오지는 소극적도 되고 샤오지 하면은 부정적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자하고 좀 다르죠? 자, 3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人格 매력 不是 追求 완美, 而是 发展 지지의 신탄, 表现 真实的 自我.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发展 지지의 신态, 긍정적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발전시킨다. 이 표현입니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고 追求 완美, 아시겠죠? 완벽을 추구한다. 자, 下面. 자, 78. 오해를 풀다. 자, 풀다. 우리도 한국 이제 외국 사람 한국어 배울 때 오해를 풀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풀다, 중국어 어떻게 하냐? 샤오추 우회, 제거하다. 샤오추 제거하다 뜻이에요. 오해를 제거하다. 표현이 다르죠. 우리말로는 오해를 풀다인데 중국어로는 샤오추 우회입니다. 오해한 부분을 삭제하다. 샤오추 제거하다 뜻입니다. 여기서 풀다 그래야죠. 오해를 풀다. 샤오추 우회, 샤오추 우회. 말뭉치를 강조한 이유 이런 거죠. 우리 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운다, 오해를 풀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죠. 오해 따로 배우고 풀다 따로 배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해는 뭐야? 푸는 겁니다. 동사가. 잠시 저희 집사람이 그 대학에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강의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 학생들이 오해를 풀다, 풀다 동사 생각 안 나요. 그냥 무조건 영어에 두어 가지 하다만 뜨면 오해를 하다 예. 하다만 많이 쓴대요. 그게 맞는 동사가 있는데 오해를 풀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랬나요? 중국 배울 때 동사 모르면 쭈어 썼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저는. 자, 아무튼 샤오쇼 우회 오해를 풀답니다. 1번,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오향 샤오쇼 우회.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죠. 자기 의도를. 그때 오향 샤오쇼 우회. 간단하죠? 따라합니다. 오향 샤오쇼 우회. 나는 오해를 풀고 싶다. 샤오쇼 우회입니다. 2번, 결국 대화로 두 사람 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기서 결국 대화로, 근데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결국은 쯔이종입니다. 자, 옆에 단어 보세요. 쯔이종 하면은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최종이란 말도 있지만은 결국 이만 결국 자 대화로 대화를 통해서 통고 대화입니다. 대화로 통고 대화. 자, 외국 배울 때 특히 중국 배울 때 한국말과 중국어 차이점 간파해야 됩니다. 대화로 풀려야 돼. 통고 대화입니다. 대화로 두 사람과 오해가 풀렸다. 샤오추러 풀렸다. 2个人的 오해. 두 사람의 오해. 두 사람 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로 할 때, 로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말인데 결국엔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통고 대화입니다. 대화로. 대화를 통해서. 아시겠죠? 읽고 넘어갑니다. 最终, 통고 대화, 消除了 2个人的 误会. 큰 소리 따라하세요. 最终, 통고 대화, 消除了 2个人的 误会. 통고 대화, 대화로, 消除了 误会, 오해를 부렸단 말이에요. 3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밝혀두고, 제가 잘못했네.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미리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중국어 한번 봅시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为了 消除, 자, 오해의 소지를 중국말로는 우회의 가능, 오해의 가능성, 오해의 가능성을 消除, 여기서 또 없애기라는 뭐네.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아까 消除 제가 제거한다 그랬죠. 为消除误会的可能,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有些事情, 어떤 일들은 필요하다. 事先声明一下, 이때 事先의 단어, 사전에 미리 声明은 밝혀두다 뜻입니다. 밝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미리 밝혀둬야 한다. 미리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번역이 좀 잘못됐네, 그죠?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미리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有些事情需要事先声明一下。事先声明, 사전에 이야기하다, 사전에 밝히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앞에 번역 확실히 정확하게 안 했네요. 안 해도 이렇게 하지. 이제 직업별 어역으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자, 따라합시다. 为消除误会的可能, 有些事情需要事先声明一下. 먼저 사전에 미리 드릴 것이 있습니다. 뜻이에요. 消除误会, 오해를 풀다. 이것이 오해를 없애다. 消除误会입니다. 자, 下面. 자, 79, 이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자, 회의를 열다. 우리말로 회의를 열다. 회의를 개최하다. 회의를 소집하다. 아예 회의하다 하면 중국어로는 召开会议입니다. 약간 그 시세 중국어입니다. 召开会议, 회의를 아까 열다, 회의를 개최하다, 회의를 소집하다. 다 召开입니다. 회의하다 해도
자오 카이 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자오 카이 시사중국어 연습하기 위해서 예문을 좀더 첨가해 봤습니다. 어순 잘 보세요. 어순. 매년 회의를 한 차례 열다. 매년 회의를 한 차례 엽니다. 매년 召开 이次 회의. 召开 수사 양사 명사. 중국어는 이 수사 次 양사 회의 명사 수양명입니다. 매년 회의를 한 차례 엽니다. 매년 召开 이次 회의. 틀리게 볼까요? 매년 召开 회의 이次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次 회의입니다. 召开 회의를 열다. 회의를 개최하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줌으로 회의하다. 줌 있잖아요. 줌으로 회의하다. 정말로. 자, 줌 회의를, 시빈 회의입니다. 시빈이 영상이잖아요.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하다.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줌으로 회의하다. 자, 시빈 회의. 우리 실핀에 말씀하자면 영상회의,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그리고 자오카이 딘시회의, TV를 통해서, TV가 아니죠. 자오카이 시핀회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상회의, 자오카이 딘시회의 하면 텔레비회의를 개최하다. 자, 줌으로 회의하다. 자오카이 시핀회의, 자, 이런 거 알아두세요. 시빈회의가 화상회의 줌입니다. 3번 우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 我们决定 우리는 결정했다. 下周一上午 다음주 월요일 오전 召开会 下周一上午 이거는 시간사 시간사 언제 그죠? 시간사 동사표입니다. 우리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결정. 下周一上午, 下周一上午, 下个星期一上午, 오전에 회의를 열다. 召开会议. 예, 召 사실입니다. 召开会议. 4번.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요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국회의 결정, 국회는 결정했다. 召开 긴급회의, 긴급회의를 개최할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召开 회의 하면은 회의를 열다, 회의를 개최하다, 회의를 소집하다. 한국말로 다 됩니다. 이거는 召开 회의입니다. 召开가 열다, 개최하다, 소집하다 까지 다 돼요. 그래서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결정, 召开 긴급회의. 됐죠? 5번, 저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 我想出席. 여기서 참석을 出席라면 참자 말고 출석하다. 我想出席. 在北京 북경에서 召开다. 열리는 회의. 我想出席 在北京召开的会. 됐죠? 참석하다. 参加 말고도 회의 당사자로서 참석할 때는 出席 출석하다. 我想出席 在北京召开的会. 저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회의에 자 한국어는 참석하려고 합니다. 참석 대신 중국어는 출석하려고 한다. 我想出席在北京召开的会议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召开会议입니다. 召开会议. 회의를 열다, 개최하다, 소집하다. 아시겠죠? 회의 참석하는 것은 또 당사자일 경우는 出席란 말이에요. 我想出席在北京召开的会议. 자, 召开会议. 말문치는 많이 알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한국이 중국이 돼버리거든요. 말문기를 모르시면은 자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자 서로를 믿다. 신은 对方
믿다, 원래 향신, 향신, 그죠? 근데 약간 정식적인 장소에서는 정식적으로 말할 때는 신은 对方, 상대방을 신임하다. 相信对方 해도 되고, 信任对方, 서로를 믿다. 혹은 互相信任, 상호 신임하다. 상호 믿다. 서로를 믿다. 상호의 이상하네. 자, 相信 말고 중국에 신任이 있다는 거. 믿다. 信任对方입니다. 서로를 믿다. 상대방을 믿다. 1번, 완전히 상대방을 믿었습니다. 완전 신뢰 对方. 우리 가끔 이제 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돈 떼일 때 뭐라고? 当时我完全信任对方. 완전 신뢰 他. 그 당시 저는 완전히 그 사람 믿었습니다. 没想到他骗我. 그가 나를 속일 줄 몰랐다. 완전히 상대방을 믿다. 완전 신뢰 对方. 자,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고 그것들을 잘안 믿습니다. 어떤 그 일을 겪어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우린 보자마자 믿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하죠. 완전 신뢰 对方, 완전히 상대방을 믿다. 완전 신뢰 对方, 완전 相信 对方. 자, 두 번째.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我觉得.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我想. 两个人要信任对方. 두 사람은 상대방을, 서로 믿고, 信任对方. 관심对方.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관심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다, 하게 됩니다. 我觉得两个人要信任对方, 关心对方. 우리 결혼할 때, 주례사님이, 我觉得两个人要信任对方, 关心对方. 그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서로를 믿다. 서로를 믿다는데 신뢰는 对方입니다. 이게 对方 꼭 상대방뿐만 아니라 서로라는 뜻도 있네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또 서로가 있습니다. 상호 신뢰. 자, 우리는 한 배를 탄 처지이니 어디까지나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 我们现在 한 배를 탔다. 我们现在在一条船上. 在一条船上. 주선의 뜻이에요, 그죠? 이 대화는 저 船에 대한 배에 대한 양상이죠. 我们现在在一条船上. 우리는 현재 한 배를 탄 처지이다. 必须要互相信任. 반드시 상대방을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必须要互相信任. 자, 서로를 믿다 두 가지가 있죠. 신뢰对方하고 互相信任.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호란 말에서 중국 사람들은 호상, 바꿔서 호상. 互相이라고 하죠. 북한 사람도 호상의 말 쓰는데, 북한 말 중에 가끔 그 중국어 표현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서로를 믿다. 정말로 따라하세요. 신뢰 对方, 신뢰 对方. 그 다음에 상호 신뢰, 상호 신뢰. 이게 서로를 믿답니다. 자, 오늘 한 거 열심히 따라 하셨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중국이 사고 훈련 해봅시다. 자, 중국이 사고 훈련. 중국어를, 아니,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이게 영어식 사고훈련, 중국식 사고훈련입니다. 자, 76번.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공포를 느꼈다. 우선 공포를 느끼다 할 때 말뭉치가 뭐였죠? 간다오 공지, 그죠?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EDN 공지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해보실래요?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공포를 느꼈다. 자, 하셨나요? 확인해 봅시다. 我第一次感到了一丝恐惧，感到了一丝恐惧。 약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공포를 느꼈다. 我第一次感到了一丝恐惧。我第一次感到了一丝恐惧。 중국 사람 一丝 공지를 말 쓴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感到了一点 공지, 약간의 一丝 공지가 중국식 표현이에요. 자면 그녀는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4번 운동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녀는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벽한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4번 운동한다.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일주일에 4번 운동한다. 이것은이겠죠? 자, 하셨나요?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중요합니다. 为了追求完美体型, 他一周锻炼四次. 우리 한국어는 그녀는 완벽한 주어를 먼저 쓰는데 중국어는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핵심 정보 먼저 쓰고 그 다음 보충 정보 쓸때 앞에다가 주어를 쓴다. 이게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한국어로 그녀는 이렇게 돼 있어도 완벽한 체형을 추구한다. 이게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为了 追求 완美体型 해놓고 다뭐 쉽지 않겠지만은 그 다음에 주어를 그녀는 2주 동안에 씁니다. 일주일에 4번 운동합니다. 자면 결국 대화로 두 사람 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결국 대화로 대화를 통해서 그죠? 아까 오해가 풀리다 할 때, 消除 误会 그죠? 오해가 없어지다 오해가 풀리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 결국은 최종 하지요. 봅시다. 최종 통과 대화 消除了两个人的误会. 최종 통과 대화 결국 대화로 消除了两个人的误会. 두 사람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消除误会입니다. 말문제를 안 배우시면은 이게 消除误会는 생각나서 消除 생각 안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문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매년 회의를 한 차례 열다. 해보실래요? 매년 회의를 한 차례 열다. 이게 어순이 중요해요. 어순이. 그죠? 연다 한 차례 회의. 중국 사람들 매년 연다 한 차례 회의를 이렇게 말하죠. 어순이 다르네. 매년 召开 이次 회의. 자, 회의를 열다 할 때는 그냥 开가 막하고 안 됩니다. 召开 해야 돼. 이게 이제 열다, 소집하다, 개최하다. 시사 중국어입니다. 뉴스 시에 많이 나와요. 召开 이次 회의.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에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보실래요? 서로를 믿다. 아까 신렌 对方 그죠? 관심 对方 이렇게 니다는 기억나네요. 자, 해볼까요? 我觉得两个人要信任对方，关心对方。我觉得两个人要 두 사람 뭐뭐 해야 된다. 신렌 对方 서로를 믿어야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我觉得 아시겠죠? 我觉得两个人要信任对方，关心对方입니다. 오늘 배운 거 感到恐惧 追求完美，消除误会，召开会议，还有信任对方，서로를믿다，信任对方，아시겠죠？互相信任，자이런말문제오늘배웠습니다。연습많이하시고여러분것으로소화하시기바랍니다。好，今天讲到这，오늘여기까지입니다。大家辛苦了，수고했습니다。